김용민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예.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근데 뭐 이 저기 벌어지는 일들이 참 피곤한 일들입니다, 사실은. 어이가 없습니다. 예, 예.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예. 윤석열 말대로 가짜습니다. 예. 자, 그런 말 했었어요. 맞아요. 그 저기 실력 없는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뭐 네. 경제 안보 다 망쳐놓고 네. 뭐 그래놓고 토론하자고 하니 정말 네. 같지 않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랬었어요. 네. 윤석열이 기억하시겠지만 네. 이것도 뭐 아 이거 좀 아까 우리 법조인 이승훈 변호사하고 영장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네. 아니, 이게 구속 영장인지 저도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법상식을 아 그럼요. 예. 보니까 이건 당시에 대장동 정책 이재명 시장에 평가를 했어 평가. 네. 평가를 해갖고 지네들이 구속영장을 때린 거야. 네네네. 정치적 이득을 봤다고 그것도 아... 공약을 지켰다고. 네. 세상에 이러한 구속영장은 저 살다 말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영장 청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남 FC에 네. 대한 제3자 뇌물죄인데 네. 결국 이득을 누가 봤습니까? 네. 성남시가 봤어요. 예. 성남시가 본 것은 그. 성남시장으로서 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조례에도 네. 성남FC의 운영을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성남시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니 네. 성남시에서 축구단을 운영하려면요. 그러니까 외부 광고를 많이 유치해서 스폰서를 많이 유치해서 최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여라. 이게 네. 조례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걸 갖고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치. 아니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시장의 역할인데 그게 네. 범죄라면은 네.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네. 실제로 그 여파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요? 성남FC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성남FC에 이 스폰서 구하기가 쉽지 않나 봐요. 그래서 왜 그 우리 국민의힘 시장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네. 그 스폰서 구하기가 어렵냐라면서 따지고 있는데 그 왜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려면은 검찰 윤석열 정권한테 물어봐야지. 기업도 안 할 테고. 네. 성남 뭐 성남FC 관련자들,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안 움직이겠지. 네. 그냥 그렇듯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네. 축구계 전반에도 지금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네. 하나 잡는다고 지금 초과 3관을 네. 다 태우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표가 빈대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네. 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 네. 이재명 대표 하나 잡는다고 예. 그냥 이 한국 축구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입니까? 그럼요. 아 저 성남 FC 팬이에요. 게다가 아 정말 이거는 그 감독하셨던 분이 이제 국가대표였던 분. 아, 잘, 축구를 잘 모르니까 맞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예. 하여튼 이런 행태를 보면서 아마 국민들도 지각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네. 얘네들 정말.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구나. 또 검찰 정권, 뭐 저는 양아치 정권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을 또 아마 국민들이 네. 상식과 합리적으로 우리의 예. 어떤 수사 기소를 이해해 주실 거다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힘 봤지? 까보면 죽어. 그런 식이야. 그렇게 국민들한테 공포에 질겁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닐까. 제가 얘기 들으면 기업들이라든가 네. 금융권, 은행도 마찬가지로 바짝 쫄아 있다는 거야. 그렇죠. 뭐 이따가 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방송통신위원회 그 방송사 제허가 심사 그러니까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뭐 말하자면 명주를 쥐고 있거든요. 그렇죠. 숨통을 쥐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웃 시키면 아웃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네. ITV 네. 인천방송 경인방송 거기 아웃됐잖아요. 네. TV가 네. 그때 한번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존재감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 이후로 없어진 방송은 없습니다. 네. 근데 TV조선이 간당간당했죠? 네. TV조선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이 현 정권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네. 또 심지어 당시 TV조선 심사위원장까지 네.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오늘 실제 심사예요. 그 심사위원장? 네, 그분은 교수인데. 교수 아니에요? 네. 현직 교수? 예. 네. 교수가 이제 일부러 범죄적으로 TV조선의 점수를 깎았다. 뭐 이게 혐의인데. 네. 이러니까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 제어가 심사하는 방송마다 한 100점 가까이 더 주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제어가 심사해서 어떤 특정 방송에 불이익을 주면은 그게 바로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알아서 키고 있단 말이죠. 아니, TV조선만 조심하면 돼. 다른 방송은 괜찮아요. 아, 채널에는 조심해야겠구나.
문제는 TV조선이야. 예. 저는 그 이 상황을 보면서 TV조선 재승인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죠. TV 이걸 보면서 이 정권이 검찰 조선 정권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 저 그렇더라고요. 그 윤안연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윤안연대라고 얘기했다가 안철수 후보가 혼났는지 혼났어요. 전통 혼났는데 네. 아, 저는 그 윤방연대다. 윤박 방. 방, 아, 방, 방. 조선일보 방씨가 소유 아니겠습니까? 어. 윤방연대다. 네. 아, 이 정권은 윤방연대라고 보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한 언론사를 위해서 이렇게 국가기구인 방통위원회를 다 뒤지고, 네. 그리고 저희 뭐야, 방통위원장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 뭐 이런 상황 보면은 분노도 나지만, 네. 마음 한 구석에 또 흡족해집니다. 해맑은 예. 미소가 나오게 돼요. 왜냐? 네. 이제 그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구속 마일리지를 좀 쌓고 있거든요. 네. 이미 초과했습니다. 저 정권 끝나면 바로 저 구속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를 구속하지 않으려고 아마 네. 그랬을 겁니다. 네. 검찰의 친정화, 완벽한 친정화. 예. 아니, 친정 정도가 아니라 일체화. 네. 그래서 정권이 이재명한테 넘어가도 검찰이 감히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게끔 그 검찰을 자기 사유화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아울러 다음 정부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 마치 그 전두환이 노태우를 집권시켜가지고 네. 자기가 그 배후에서 조종하려고 했던 네. 네. 그런 지금 의도, 그 의도와 닮은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국민이 삼류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런 구상은 같지 않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조선일보가 사실상 권력 내 지분을 갖고 있겠죠? 아유, 그럼요.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장동 사건도 크게 보도해왔고 사실상. 네네. 네. 그 얘기도 또 이따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네. 뭐 하여간 윤석열의 스피커 역할을 해왔죠.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 신문 3사 그 논조를 보게 되면은 와 이거 뭐 완전히 그 국민의힘 당보 정도가 아니라 네. 대통령 실보 같다는 실보 예, 그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뭐가 보도가 되면 그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 하고 물가 네. 뭐 은행 금리 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한번 얘기 끝나. 네. 그 다음 날 이제 대통령이 네. 그 얘기 또 해요. 그래서 이제 변희재 씨가 네. 윤석열 보라고 자신의 책 네. 나는 지난 겨울에 너희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네. 기억하지 네. 못합니다만 네. 제2 태블릿 PC 네. 조작 사건 그 책임자가 윤석열하고 한동훈 아니에요. 관련한 책 광고를 전면 광고로 해서 냈어요. 조선일보에. 네. 예, 뭐 근데 따로 연락이 없어서 아, 그 페이지까지는 안 갔구나 윤석열이. 아 그래요? 아, 그 냈어요 광고를요? 광고를 냈죠. 광고 게재됐어요? 그럼요. 게재됐어요. 그 뭐 여러 언론사들한테 다 저 게재 요청을 했는데 진보 언론은 아예 받질 않았고. 안 받아요? 한겨레 네. 경향은요? 경향은 에이 이러고 조선일 그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더블로 달라. 뭐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언론들은 조선일보가 내면 우리도 내겠다. 조선일보가 됐어요. 네. 조선일보는 뭐 조금의 그 뭐 어떤 그런 뭐 고려 없이 뭐 이런저런 그 저기 주판을 굴리지 않고 네. 실어주겠다 해서 네. 실었어요. 예. 야 역시 민족 정몽지다. 야 대단한 기계다. 일제 강점기에서 조선일보가 했던 그 죄악들. 뭐 일일이 열거하면 뭐 그렇죠. 네? 조선일보는 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뭐 네, 휘하다, 수하다. 그 솔직히 지난번에 그 박근혜 네. 정권 때 박근혜하고 한번 충돌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대우조선 예. 사건과 관련해서 송이영 주필, 네. 그 송이영 주필을 때렸는데 네. 그 다음은 사주일 것이다. 결정적인 이런 얘기가 이제 사실 여권에서 조선일보로 맞아요. 흘러들어갔고 조선일보가 이제 백기를 들었던 거죠 그때. 그러다 나중에 탄핵 때는 또 TV조선 앞세워가지고 딱 그냥 또 이제 완전히 박근혜 끌어내리기를 네. 시도했고 네. 결국 뭐 촛불 시민들이 또 또 이렇게 박근혜 탄핵을 외쳤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가 주저앉았습니다만 네. 조선일보는 우리가 이겼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 지금도 그러면은 공생 관계이면서도 서로 간에 언제든지 악마가 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럼요. 윤석열과 조선일보는. 근데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권력 기반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네. 또 조선일보가 또 이렇게 또 협력해 주니까 네. 지금은 같이 밀월 관계인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 가면은 또 이제 충돌할 부분이 맞습니다. 있지 않겠는가. 하늘 아래 권력을 나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 중요하신 네. 말씀이에요.
태양은 하나입니다. 네. 방통위원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상혁 위원장마저 구속영장 신청할 것 같아. 아 그렇죠. 오늘 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어제 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방통위 압수수색은 네 번 했는데 네. 위원장 사무실하고 집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자, 이거는 뭐 그 방통위원회 네. 에, 지금 당시 TV조선 심사를 했던 재승인 네. 심사를 했던 네. 그 교수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네, 위원장이죠, 심사위원장. 네, 심사위원장. 네, 네. 윤모 교수. 윤모 교수. 예. 그 윤 씨 집권 시대에 그 윤모 교수가 좀 학자예요, 학자. 예, 항상 언론 학자. 예, 거기 심사위원 참석한다는 다 언론 학자 공부하는 연구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예. 어. 그런데 그런 분을 이번에 또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죠. 앞서서 네. 이제 방통위의 그 국장과 과장. 두 명의 직원이 또 구속이 됐단 말이죠. 네. 구속이 됨으로써 뭐 구속에 불과하지만은 아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깊게 심어줬단 말이죠. 예. 이거는 그 사법부가 아 이거 정말 어쨌고 뭐 영장 구속 영장 자판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또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네. 뭐 이건 뭐 사실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따지기 전에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TV조선을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편향적이라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미 네. 그 여러 지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만든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이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 디지털 뉴스 리포트 네. 결과가 나오는데 2022년 7월에 나왔어요. 네. TV조선이 그 예. 2022년 7월 기준으로 불신하는 미디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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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위는 누구냐? 2위 어디예요? 조선일보입니다. 아, 1, 2위를 다 해먹네. 네. 그렇죠. 영광이겠다. 예. 똑같은 사장 밑에. 예. 예. 근데 2021년은 TV조선이 1위가 아니었어요. 2위였어요. 서로 간에 이제 1, 그렇습니다. 1, 2위를 경쟁하는구만. 2021년 참, 1위는 네. 조선일보였습니다. 아, 네. 가짜뉴스 상 뭐 그런 거 없나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한번 해야겠어. 가짜뉴스 제일 많이 생산하는 언론. 예. 아, 그렇죠. 또 TV조선은요. 네. 시사인이 가장 불신하는 국내 언론 매체에 여기 3위이긴 했습니다만 1위가 압도적으로 조선일보였습니다. 예. 영광이다. 빅3 안에 들어가요, 여기서도. 아, 예.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네. 그 TV조선이 그 방송 보도에 있어서 저널리즘 원칙을 훼손하고, 예. 특정 정치적 주장, 예, 앞세웠고, 뭐, 아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는 방송이 방송마다 각기 자기, 그렇죠. 자기 칼라로 있지, 그건.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예. 가짜뉴스, 가짜뉴스, 편파보도, 예. 그리고 또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서, 네. 왜냐면 뭐, 기자가 뭐, 이거를 받는다든지, 부당하게. 그 뭐 수사업자한테 받아왔고 뭐 들어가 오지 않았어요? 네, 그 사람. 뭐 소리 지르는가 앵커. 네, 그렇죠. 그 양반은 또 그런데,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정말요? 예,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은 뭐 심의실인가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게 언제든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TV조선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공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냥 그 사람 계속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예. 제가 아, 참 이 정부는 이 정부는 정말 그 자체로 그냥 빌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참 흥미로운 흐름이 뭐냐면 네.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이요. 이 구속된 국장과 과장을 위해서 경념의 시지와 모금 운동에 나섰어요. 예, 저도 봤어요. 기사. 예. 네. 와, 세상에. 아니, 뭐 동료애가 넘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 뭐겠어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방통위 직원들이 이 같은 그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좀 그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 예, 그러시죠. 예. 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저 결백함이 밝혀지기를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기를 이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가 네. 업무를 하다가 문득 억울하게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을 생각한다. 네.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네. 누구라도 해야 했던 업무를 수행했던 건데 이렇게 다른 공간과 환경에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다. 하지만 사필귀정을 믿는다. 사필귀정 뭡니까? 지금은 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바를 정자의 정이 아니라는 거죠. 어?
자,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승리한다. 온 힘을 다해서 버텨주기를 바란다. 아, 이런 글도 있었고요. 네. 우리 직원 누구든 그 자리, 그 업무를 맡았다면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상황에 처한다면 정말 조직 생활의 허무감과 상실감 그리고 억울함에 몸서리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 가신 두 분, 네, 네. 두 분은 나를 대신해서 간 거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조에서 그렇게 보는 거군요. 예, 직원들이. 물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잔뜩 몸을 이제 숙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그 재승인 심사에서 그냥 방송사들한테 그냥 가점을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도저히 탈락하지 못하게끔 점수를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 깡패 정권 이펙트 아니겠어요? 근데 이사장님, 근데 그 TV조선 문제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타겟인데 네. 예. 지금도 나가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야, 야, MBC가 야. MBC 문제가 있잖아요. 그 지금. 7월까지가 임기인데 그거 다 네. 채워야겠어? 지금 이거예요. 나가라는 거야. 예, 2월에 이제 MBC 사장 맞습니다. 선임이 있는데 예. 뭐 지금 3명으로 추려졌습니다만은 네. 야 이걸 왜 네가 결정하니? 정권 바뀌었는데 나가 이거거든요. 그 핵심 또 거기 또 있어. 네. TV조선 건드리지 마라는 거 하고 앞으로 얘는 TV조선 건드리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건드리면 차기 정권에서 얘는 그냥 없애버릴 거 이거 하나 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한상혁. 너 왜 버티니 이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언론 탄압에. 네. 뭐 언론사를 탄압해야만 언론 탄압이 아니거든요. 예. 언론사를 감시하는. 감시 감독 기구의 네. 그 수장을 교체하는 것도 이것도 언론 탄압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곳곳이 맞서야 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니죠. 사실 한상혁 위원장은 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네. 아니 그동안 뭐 했어요 대체? 그때 TV조선을 시원하게 날렸어야지. 어? 아니 그때 그렇게 주저하다 결국에는 뭐 조금 재승인해 줬잖아요. 당하는 거죠. 예. 결국 그 저기 부메랑을 맞은 겁니다. 이렇게. 그때 TV조선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 MBN 건드리지 말고. 그렇지. MBN도 문제가 있었지만. 네. 아니, 그 지나간 이거, 얘기입니다만. 그 어쨌든 이런 그 방송은 왜 이러느냐. 여러분 방송과 신문의 차이가 뭐냐. 신문은 민간 업체예요. 그렇죠. 민간 업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라고 뭐 입을 틀어막거나 그러면 진짜 언론 탄압인데 방송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네. 케이블이든 지상파든 전파를 국민에게 전파를 그 방송업자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방송 전파 공공재 채널을. 공공재. 예. 그 방송 공공재라는 것이죠. 네.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허가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한테 그 사업자한테 이 방송할 수 있는 권한 아, 이렇게 넘기면은 그걸 계속 죽을 때까지 문 닫을 때까지 계속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언제 변질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가는 이유가 뭡니까? 네. 교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력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주면은 부패하니까, 독재하니까. 박정희 18년,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독재의 극치를 달리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그렇죠. 5년에 한 번으로 딱 끝나게 만든 게 바로 그 원리인데, 네. 방송 제어가도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그 제어가 기능이 지금 말살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검찰, 네. 깡패 정권에 의해서 말입니다. 예. 예, 지금 MBC 사장의 박성재 사장이 다시 또 이제 출마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부분을 권한을 방통위원장 한상혁 네. 위원장이 갖고 있으니까 예, 그 MBC 지분 구조를 보면은 70% 네. 절대 지분을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그런 상위 기구를 뒀어요. 이게 저 87년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MBC 사장을 결정하는데 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위원장을 날려야 그래야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문진 이사를 또 갖다 심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MBC를 자기가 원하는 MBC 사장을 또 갖다 앉힐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뭐 그렇게 해가지고 MBC 사장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갖다 이제 앉히더라도 MBC가 뭐 지난한 투쟁을 통해서 네, 그동안 또 이용마 정신으로 무장된 곳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방송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네. 얼마나 힘들어. 또 싸워야 되고 희생당해야 되고 또 해고당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상반기 안에 빨리 끝장내야 된다는 빨리 하반기 보궐선거 하는 걸로 빨리 해야 된다. 예. 대선을. 다시 돌아가서요. 네. 우리 이재명 대표. 네. 이 영장 친 거 말이죠. 영장 네. 내용 우리가 좀 전에 이승훈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네. 정치적 해석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영장을 치고 말이죠. 그 이제 잘 보시자고요. 네.
제1야당 정도가 아닙니다. 아. 제1당. 대한민국 입법부 그렇죠. 제1당의 대표입니다. 압도적 네. 의석의 제1당 대표고 네. 또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포인트 차로 졌던 네.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압도적 그 차기 대권주자 1위죠. 차기 대권주자 1위인 네.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정치적 결이 다른 정권에서 체포 구속하려는 의도 이것도 봐야 됩니다. 네. 예. 이 프레임으로 봐야 돼요. 예. 아,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토착비리 그래 뭐 이런저런 뭐, 뭐 혐의를 내세웠습니다만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어요. 다 이게 뭐 법원 가서 엎어질 수 있는 네. 진술에 의한 증거거나 혹은 검찰의 뇌피셜 네. 그리고 억지 법논리.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예. 야 올해 한 몇 주 전부터 돌았던 얘기가 네. 한동훈하고 그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예. 아니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이라는 네. 이 사람들이 그 수사팀 검사들 뭐 엄희준이나 그 강백 씨한테 네. 왜 구속영장 못 치냐는 식으로 막 압박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예. 검사들이 굉장히 영장 치는 거 주저하고 있었는데 아니, 안 치려고 했단 말이야. 아니 뭐 영장을 뭐 치기 싫어서도 아니고 이재명이 좋아서도 아니고 아니 그 영장 칠 근거가 없는데 근데 뭐 한동훈이나 그 저기 이복현은 야 우리가 언제 근거가 있어서 다 확보돼서 영장 쳤니?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일단 영장을 치라고 그 뒷감당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뒷감당 다 하기는 뭐 너희들 다 나중에 또 저 뒷구멍으로 빠져나갈 생각들 할 거면서 그렇지. 어쨌든 네.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이복현 같은 경우 그렇게 압박을 했고 결국 하다하다 못해서 결국 억지로 영장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영장 갖고 모르겠습니다. 워낙 사법부의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이 영장 뭐 자판이란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내기만 하면 다 통과시켜 주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실질 심사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그 운명을 예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법정에 가서는 뭐 100%의 네. 무죄로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아니, 그럼 구속당해야만 이게 범죄가 소명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불구속 상태에서 하면 되잖아. 네, 대한민국 저기 사법부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내사에 착수했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범죄자구나. 이런 말이야.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인데 사법부에 의해서 뭐 예단되고 재단되는 거지 완전히. 뭐 강제 수사. 예컨대 이제 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뭐 체포 영장이라든지 뭐 구속 영장이라든지 다 이거 사법부의 승인이 나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승인해 주는 순간 아 얘는 뭐 한 90% 99% 유죄구나. 이렇게 예단하게 된다고요. 네, 그러면 예. 이 사람 앞으로 재판 받을 때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사법적 원칙이 불구속 원칙 아닙니까? 이 국민의 인권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네요. 예,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이게 영장을 내준단 말이에요. 근거도 없이. 아니 근거가 있는데 너무나 확실하고 증거 인멸이 우려가 되고 또 저 뭐 도주 우려가 있으면은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그 증거 인멸? 네.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검찰 다 나가서 맞아요. 포토라인 서가지고 망신당하면서 네. 세 번 불렀는데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진술거부권 행사했다고 그러는데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입니다. 아니 그러면 진술거부권을 왜 헌법에다 넣어요? 그게 증거인멸의 이유가 된다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남시장 때 일입니다. 네. 성남시장 그만두거든요. 경기도지사했고 네. 그리고 그 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고 네.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가 됐어요. 예. 국회의원 됐고 예. 아니 성남시는 또 게다가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무슨 수로 증거인멸합니까?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일을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 그 도주 우려? 아니 자기 대통령감이 도주 우려한다면은 대한민국에 도주 우려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주 우려가 있는 거지. 도주 우려는 난 그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얘기하는. 아 게다가 또 저기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하나 더 있다면은. 네. 그 결국에는 돈을 받았다면 김용 정진상한테 받았다는 건데 그 말씀 김용 맞아요. 정진상은 다 감옥에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김용 정진상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만나서 대화한들 다 스크린 되잖아요. 맞아요. 정성호 의원 스크린 하듯이 네. 다 스크린 되잖아요. 네. 어디서 거기서 범죄를 모의할 수 있습니까? 증거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 건은 그야말로 정치 영장 청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도 그런 것이 아마도 한동훈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 구속영장 청구, 그러니까 체포영장, 그 체포 동의안
네, 국회에 낸 이유를 아마 밝힐 겁니다. 24일이라는 건 또 그 우리의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또 이제 얘기하겠지. 네, 28일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 농내 의원 체포동의안 그 당시 얘도 나와서 발언을 했듯이 아마 나와서 얘기할 겁니다. 왜냐, 그들은 구속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재명 망신 주기.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망신 주기의 그 어떤 배경에는 지금 김건희 궁박한 처지가 됐습니다. 아, 그렇지. 아무리 대통령실이, 그게 있구나. 대통령실이 열심히 쉴드 친다 하더라도 김건희는 수사 안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맞아요. 게다가 지금 수사를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국민들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도 윤석열도 뭐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 이러면서 마치 자기들은 자기네들이 뭘 아유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니 곽상도에 대한 그 처벌을 막음으로써 얻는 부수 효 이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박영수가 또 계시잖아. 네, 수사가 거의 우리의 대장인 박영수 저지되다시피 했고 말이죠. 또 최근에 또 그 이규원 검사 등이 포함된 그 김학의 네.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뭐 불법 시비 그냥 무죄로 났잖아요. 그 저기 출국 금지가 정당했다라는 게 맞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한동훈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와 또 이원석 검찰은 지금 궁지에 몰렸단 말이죠. 네. 어떻게 공소관리를 했기에 또 어떻게 기소했기에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코너에 몰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슈를 이슈로 덮는 그런 행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불체포특권을 지켜야 된다고 정의당이 네. 이 그 체포동의안이 오면 찬성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 또 입장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슬쩍? 바뀌었다가 다시 또 아, 그래? 또 뭐 그 당은 나도요 그냥 그 당의 그 어떤 네. 정강 정책이나 어떤 그 목표는 뭐 집권도 아니고 다수당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는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다. 이거 입증하는 게 그들의 유일한 정치 목표이기 때문에. 아니, 그 이정미 대표는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좀 갑자기 아니 불체포 동의안 이러한 구속영장 청구의 내용을 갖고서 불체포동의 아니 맞죠 뭐야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사실상 뭐예요?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네, 지금 정의당은요. 예. 완전한 이념 정당이 돼버려 가지고 그 생각의 차이 혹은 네. 뭐 좀 유연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실된 정당입니다. 걱정됩니다. 예. 그런 당이기 때문에 전 정의당 좀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미 뭐 노찬 전 대표의 안타까운. 네. 이 별세 이후로 정의당에서는 정의가 사라졌다. 그래도 이 야삼당이 같이 해야 김건희 특검이라 대장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정의당이 네. 자꾸만 반대하게 되면은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정의당이 이러는데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야. 예,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뭐 이런저런 뭐 예. 사회 아젠다를 제시해도 한 줄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 공격하면 그땐 또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조응천 의원 예. 등장하고 말이야. 하여튼 뭐 저 민주당 내에서 지금 저 뭐 검찰 논리 대변하는 사람들은요 걱정이 드립니다. 걱정이 드려요. 검찰 캐비넷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얘기 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결국 예. 표결로 가면은 네. 그 저기 체포 동의안 반대할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무슨 뭐 용기가 있을 것 같으면은 네. 저렇게 저 이걸로만 뻐꾸기 터는 걸로만. 정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네네, 이사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또 다음 주 금요일날 네. 이사님 모시고 또 우리 정치 분석, 네. 또 사회 분석 예.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무삭제 박사님, 김종욱 정치학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욱입니다. 오늘 얼굴이 굉장히 편안하시네요. 네, 어제 술을 한잔 했더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수요일 저녁마다 약속이 요즘에 생겨서 그 친구분들이나 네. 동료분들하고 약주 한잔 하시면 주로 무슨 얘기 하십니까? 다 뭐 살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죠. 네. 이제는 뭐 저기 대통령 욕하는 것도 좀 지쳐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자기도 먹고 살기 각자 도생이라는 얘기가 이게 진짜 무슨 우리가 농담처럼 아니면 누구를 갖다가 비난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힘든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네. 게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답답하죠. 만나면 뭐 그러니까 이제 쓴 소주만 계속 들어가는 거죠. 소주값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주보다요 술 많이 먹으면 술값이 더 나와요. 예. 특히 그래서 아마 조만간 소폭이 없어지지 않을까.
아, 그러네. 왜냐하면 그냥 소주만 먹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오래 먹는데 소맥을 하면 딱 기본적으로 두 병에 그러니까 맥주 두 병에 소주 한 병이니까 그럼 만 오천 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웬만한 원 안주 값이네. 어? 그렇죠. 그러니까 못 그걸 먹죠. 열 번 하게 되면은 그게 10만 원. 아, 이제 그걸 이제 부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일반적인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쓴 소주 갖다 놓고 서로 한 잔 두 잔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생맥주도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제 1차 하고 나면 뭐 조금만 그쵸. 시내 가면 이제는 5,500원, 6,000원 하니까 500이 강남은 더 비쌀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뭐 월세 자체가 비싸니까 네. 그러면 둘이 앉아가지고 500cc 두 잔씩만 먹어도 벌써 그냥 술값만 2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계산할 때 되면 한두 명씩 화장실도 가고 아니, 내가 담배도 피고 이제 문제는 계산할 때 오면 나 혼자 있어 신발끈을 묶으려면 뭐가 좀 앉아있을 때가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 그게 없어져가지고 신발도 못 묶고 글쎄 말이야 매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맨날 혼자 남는 사람이 계산하고 나오는 거야 자리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죠 이제 빨리 그냥 너 갑자기 집에서 나와서 빨리 가야 되나 진짜 인정머리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참 나와 아니 근데 그 명예 당대표라는 건 뭐예요? 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나요 전에? 아니 없었죠. 없었는데 이제 원래대로는 그냥 총재죠. 총재지. 예. 그 전두환, 노태우, 예. 그다음에 김영삼, 예. 김대중 요 여기 때까지는 이제 대통령이 총재직을 겸직을 예.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도 갖고 당의 권한도 가져서 당의 공천권을 가졌죠. 완벽히 실제로. 장악을 하는 예. 시스템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네. 이제 당정 분리라고 얘기하면서. 예. 사라졌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명예직은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 당헌 2장 제7조에 명예직은 가능하다. 근데 명예직이 가능하다고 명예대표를 시켜버리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당대표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명예대표 말을 듣겠습니까? 명예대표 말을 듣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골적인 직할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의도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뭐 익명입니다만 네.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당대표 얼굴로 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 이름 내걸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져야 돼. 그 얘기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공천권을 당했다. 행사해야 돼. 따라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 2인자는 존재할 수 없어. 내 직할체제의 말을 듣는 사람 많이 당대표가 될 수 있어. 이 얘기는 안철수는 안 돼. 하물며 천하람은 더 안 돼. 왜냐 유준석 뭐 아바타라고 볼 테니까 네. 황교안은 뭐 안 될 거니까 뭐 빼놓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얘기는 노골적인 김기현 네. 지원 체제로 간 거다. 그러니까 명예대표라고 얘기하는 건 김기현은 명예대표를 받아 안았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개기지 않을 명백한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김기현이 된다 한들. 네. 김기현이 공천권 행사하겠어요? 난 못한다고 봐. 아, 그러니까. 근데 김기현이 안 되면. 안 되면. 아. 나머지들은 공천권 행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겠죠. 부분적으로. 예. 아...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아, 하셔야 되는데요. 제 것도 있잖아요. 제 목도. 근데 그 목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예 명예당 대표로 박아버리는구나. 누가 되든 간에 하여튼. 근데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에 의도는 선거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안 돼. 직할 체제로 갈 거야. 그가 누가 제일 말을 잘 듣겠어? 김기현이야. 그러니까 당원들은 김기현 뽑으면 돼. 네. 한 번에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결선 투표 없이. 김종국 박사님이 이제 북한 문제 원래 전공하셔서 박사학위 논문 쓰셨잖아요. 네. 요즘에 당정일체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많이 듣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국가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사회주의는 당국가 시스템. 일당이 가장 상위에 있고 당국가 네. 아주 이론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체다. 뭐 유기체론 뭐 그런 것까지 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정일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아니, 대통령은 전체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은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 중립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 저 그 고위국 그러니까 대통령 비롯한 공무원들이 어느 한쪽의 정당에 편향적인 방식을 갖게 되면 맞습니다. 다른 쪽은 탄압받게 되는 방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을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사회주의 싫어하는 게 국민의힘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급하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들이 구상한 모양들을 만들려고 하다가 제일 재밌었던 얘기가 네.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네. 감히 윤한연대를 얘기해?
대통령하고 일개 국회의원이 동급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안철수한테 한 얘기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안철수 보고 입 다물어. 입 다물어. 말하지 마. 입 닥쳐. 너 말하면 내가 다시 공격 들어갈 거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내가 얘기한 경계 바운드리 안에서만 얘기해. 네. 더 나가면 너는 작살이야. 봤지? 이준석? 봤지? 나경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상황인 거고요. 네. 또 나온 게 이제 탄핵 얘기가 나왔죠. 탄핵 얘기가. 김기현이 한 거죠. 스스로 탄핵을. 김기현이 얘기한 건데. 걱정됐나 봐. 아니,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결론적으로 미래 권력은 현재 권력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 네. 따라서 미래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당대표가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시그널을 명확히 준, 거, 준 거거든요. 이것도 또 막상하지만 안철수는 안 돼. 그러면 김기현은 그러지 않을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나온 게 당정일체예요. 당정일체. 네. 당정일체는 대통령이 말 잘 듣는, 말, 대통령이 말을 잘 듣는 당대표를 둬서 모든 공천권을 윤 대통령과 그 다음에 윤핵관들이 행사할 거야. 네. 김기현도 마찬가지인데 너 말 안 들으면 너도 당대표직 못할 가능성 매우 높아.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박사님, 그러니까 정당을, 집권여당을 지배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국회를 지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총선에서 쟤들이 그렇죠. 이겨서 그다음에 국회를 지배하겠다. 네. 완전히. 그러니까 입법권과 그러니까 행정권 거지. 두 가지를 다 장악을 하고 하겠다.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마구 공격을 해서 당을 와해 분열시키고 만약에 이게 더 잘 나간다면 정계개편을 통해서 완벽하게 직할 통치를 할 수 있는 뭐랄까요? 뭐 일종의 독재 같은 걸 꿈꾸고 있는 거죠. 시대의 박정희하고 전두환 때도 완전히 국회를 형형화시키잖아요. 지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는 게 뭐 비리 부정 얘기하는데 결국 국회를 형형화시키려고 하는 술책들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일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는 아주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을 말을 안 들으니까 쳐내고. 찍어내고. 네. 그 다음에 유승민도 꼴대를 완전히 옆으로 옮겨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고. 네. 꼴대를 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예. 그 다음에 좀 이게 뭐 줬더니 그냥 먹고 떨어질 줄 알았더니 나경원이 또 갑자기 깐죽깐죽거리니까. 예. 너 잘 모르나 본데 축구 룰을? 내가 얘기했잖아. 넌 퇴장이야. 조금 있으면. 너 내가 레드카드 내기 전에 그냥 옐로우 카드 받고 가만히 찌그러져 앉아 있어? 그러니까 찌그러져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똘마니 같은 김기현 앞에 앉혀놓고 네. 그러니까 축구를 못하 김기현은 축구를 못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지금도 과반을 못 넘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지지해주고 다 치워주고 우리 그 저기 뭐죠 군대 축구처럼 다 쓰러져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골을 못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주 화가 나죠 대통령 입장에서. 그럼 내가 당대표 할 거야. 아유 새끼들 말이야 그냥. 도대체 말이야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도대체 말이야. 그래서 절대 명예 당대표는 그냥 아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들을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직할 통치를 통해서 공천권을 행사해서 소위 자기들의 검찰 권력을 전 사회로 확장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법과 정의 그러니까 국민하고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갤럽에 32%만 지지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방식의 통치 방식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민주주의가 계속 퇴행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철규 이런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윤핵관들이 아니 국민이 부여한 권한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윤핵관이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대통령이.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소위 명예대표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건 진짜 완전히 전두환 씨의 시대로 회귀를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대회전이 시작되고 있다. 저는 이게 국회 권력까지 쥐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 뭐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그리고 조사 이런 것도 저는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경이한 술책이다 검찰을. 아니 상식적으로 야당 당대표를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한 달에 세 번을 불러 드리고 거의 80회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한 6개월 동안 피의 사실을 계속 공포하고 있고 오죽하면 이제는 교정시설에서 면회한 내용 가지고 그걸 법무부에다가 수사라고 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정성호와. 옆으로 쑥 털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검사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쓰레기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자기들이 알 거 아닙니까? 이거 알죠. 형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직무상 얻은 취득한 정보를 갖다가 알리게 되면, 예. 그거는 형법에 의해서 아마 형법 제가 몇 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징역 2년 2년 이하의 징역, 아, 5년 그렇지, 이하의 가격 정지를 하게 돼서 지금 공수처에다가 민당에서 고발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매우 무도한 거죠. 그리고 계속 지금 보수 언론은 특별 면허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 면허 아니에요. 그거 없어졌어요. 네. 장소 변경 접견이거든요. 일반인도 신청은 가능하다고. 네, 근데 대신 이제 7, 8일 정도 이제 심사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7, 8일 정도 심사하는 거니까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보수 패널들 같은 경우는 이게 특권 아니냐 그래서 아니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결정하는 건데 법무부한테 물어봐야지 왜 국회의원들한테 먼저 얘기하냐고. 지들이 만약에 국회의원들에게만 별도로 특이하게 해주면 그렇지. 제도를 일반으로 만들어 놓고 특권은 니네들이 행사하는 거니까 법무부를 욕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보수 언론은 계속 특별연애, 특별면 어제도 YTN이라든가 이런 방송은 다 특별면회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참. 장소 접견 면회고요. 장소 일반인들이, 변경, 예. 예, 장소 변경, 일반인들이 신청하면 네. 7, 8일 동안 법무부에서 심사해서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다 적잖아요. 그 옆에서 그 까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했는지. 아, 그 공개해야죠. 공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했는지. 다 아는 건데 자기들만 다 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들고 일부만 지금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졸렬해. 보면 기사에 정말. 제가 볼 때 왜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검사들한테 아니, 당신들 뭐 하라고 공부했어. 전두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죽였지만 네. 이렇게까지 치사하기는 안 했던 것 같아. 아니, 아니, 전두환도 치사했어요. 치사했어요? 알았어. 아, 전두환을 옹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았어. 예, 이것 때문에 전두환을 비교 알았습니다. 예. 근데 예. 당정 일체론 이렇게 나왔었는데 좀 태영호 의원이 생각나는데 예. 태영호 의원은 또 왜 우리 4.3 항쟁 사건을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죠.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대학에서 김일성이가 지시했다라는 걸 배웠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4.3 항쟁은 김일성이가 지시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면 태영호 의원은 저희 신영복 선생님 만세 외치셔야죠. 북한에서 배웠으면 신영복 선생님 20년을 갔다가 예. 복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쓰긴 했습니다. 나와서 나는 사상을 전향한 적이 없다고. 그 사람은 한국에 와서 전향한 거 아니에요? 전향하고 전향했죠. 열심히 살겠다 그래놓고서 그러니까요. 왜 북한에서 배운 걸 갖고서 얘기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선거니까 저희 아주 극단적인 보수층들의 지지를 확고하게 얻어서 네. 최고위원에 안착하려고 하는 거란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자유의 품을 넓게 열어준 저희 민주대한민국의 정한 4.3 항쟁에 대한 합의까지 거스르려고 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대해서 지금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매우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요.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저희 망명, 탈북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공격하기 되게 애매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태를 보이시는 건 본인이 진짜 본인 말대로 목숨을 걸고 결행했다고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본인 스스로가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성하시고 고개 숙이셔야 되는데 절대 사과도 안 해. 절대 사과 안 해. 앞으로 민주투사 되세요.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 정권이었는지 북한에서 배운 대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사상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배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저분 아마 그 보수 극우 보수들한테 쫓겨날 거리 아마 아마 국회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그만두라고 아마 시위하고 대모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광화문 사거리에 태극기 부대가 나와서 태영호 너 내려와라고 얘기할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박정희 정권, 이승만 정권을 친미 괴뢰 정권이라 그랬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거 얘기하면 돼. 강남에 가서 얘기해 선거 유세할 때. 아, 아직 선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 때 사용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진짜 본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누리려고 했던 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행동을 통해서 최고위원 대신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된 최고위원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발 1차 경고입니다. 자중하십시오.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2차 경고는 뭐가 되겠어요? 싸워야죠 이제 그런 거는.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미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 배운 역사가 이렇게 소중하고 그것이 자기의 가치관에 중요하다 그러면은 다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왜 여기 한국에 있어갖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그 4.3 항쟁을 더럽히고 욕보유합니까? 예?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협박한다고 또 저쪽에서 아주 지랄을 하니까 예. 제가 볼 때
아니 그 수많은 탈북인들이 있잖아요. 탈북인들 네네. 뭐 인터뷰하고 그러나 많이 만나셨잖아요. 예? 예, 그 탈북인들한테도 굉장히 이거는 돌을 던지는 행위야. 그럼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우리 사회에서 솔직히 우리 사회도 차별이 좀 있어요. 네. 탈북민들에 대한 예.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십니다만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렇죠. 기본 질서를 향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적어도 그런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라고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한데 그 공감대를 파괴하는 것을 소위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분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 절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우기고 있는 상황이면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종북이죠.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은 어느 순간 종북주의자가 돼버린 자기가 북한에서 배운 어? 그리고 그보다 더 문제는 네. 제 저 처갓집이 제주도 아, 예, 아.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4.3의 아픈 역사들의 관계가 다 있어요 지금도 이웃집이 있었고 다 있었지 예. 또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어느 날 와서 저한테 조용히 저는 역사 4.3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들어서 수업을 못 듣겠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기 할머님인가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 아주 아픈 역사를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진짜 저 북한 사회에서도 고위직 엘리트만 하고 오다 보니 제가 볼 때 권력의 단맛만 알고 있는 것 같다. 태용호란 사람이. 자 오히려 진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얼마만큼 힘들고 어렵게 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고 함께 살려고 하는지에 예.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권력의 단물만 쫓아다니면서 향유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 여전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뭘 최고위원을 하시려고 나오세요, 굳이. 방송 나올 때마다요. 수행원 두 명이 제가 알기로 아마 나라에서 해줬을 겁니다. 맞아요. 다 같이 대동하고 와요. 그런 분이 왜 최고위원을 하세요? 현장을 못 가잖아요. 현장에 가서 누굴 만날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그러시면 그냥 조용히 국회의원직 하시고 그리고 마시면 되는 거지. 또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 나온 이유는 공천 받으려고 저도 나왔겠죠,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삭제 박사님, 김재욱 적천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별 말씀입니다. 언제나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올까요? 오래 못 가겠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폭정을 오랫동안 놔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무삭제 박사님 보내드리고 우리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 네,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노를 거두십시오.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